새로운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조사하고 싶은가?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필요한가? 데이터 속에 답이 있다.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데이터가 당신에게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. 정보화 시대, 데이터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허명의 고려대 통계학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자. 네, 데이터라는 것은 특히 요즘의 데이터는 상당히 양이 크고 자료 구조도 복잡합니다.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나온 통계적 정보가 있는데 그 통계적 정보를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정보 사용 설명서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데이터 시각화의 아주 초기적인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다층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잘 하려면 이 수리적 마인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네 그렇습니다. 요새 그 인포그래픽스라는 분야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수리적인 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하죠.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, 그러니까 미술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소양을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그런 분야들이 있고 물론 작은 분야이지만 상당히 그 앞으로는 강한 분야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. 통계학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나 일반적인 규칙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. 한마디로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해석해 유의미한 가치를 끌어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럼 통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? 우선 이제 통계학을 좀 더 넓은 그림, 빅픽처에서 보라라는 것이죠.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수리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되는 배경, 그리고 스토리 메이킹이 돼야 돼.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. 굉장히 그 르네상스적인 다양한 스킬의 배양이 필요하고 교양이 바탕이 된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허명의 교수는 통계학이 단지 숫자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말한다. 통계학을 공부하는 당신, 세상에 빅픽처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되었는가?